노란 쌀 위에다가 닭을 이제 얹어서 먹는 닭밥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낭에는 이런 그 식당들이 꽤 있어요. 닭을 밥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먹는 건데 그 닭의 종류는 삶은 닭, 그리고 구운 닭, 그리고 그 저기 왼쪽 여기 세 번째 여기 위에 있는 거 껌과 쇠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닭 살을 일일이 찢어서 해주는 거래요. 가격은 엄청 착하죠. 네, 닭 다리하고 뭐 이런 그 크게 나오는 게 36K니까는 36,000동, 우리나라 돈으로 1,8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닭살 찢어서 나오는 거죠. 30K라고 써있는 거. 저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괜찮죠. 그래서 식당은 꽤 넓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기사님 희엔이 여기 데려왔어요. 희엔이 여기 맛집이래요. 뭐 저는 뭐 모르니까 네, 이런 또 현지 식당도 또 와서 오면 좋죠. 그리고 일단 저희가 주문한 거를 지금 여기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와... 아, 이렇게. 네, 닭 찢은 거를, 뭐, 소금, 후추, 양념하고 뭐 해가지고, 야, 응원! 응원! 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닭 자르는 도마에다가 저쪽에서 닭을 튀겨요. 와, 닭 튀기는 거 보이죠? 야. 보이죠? 야.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 위에 거는 삶은 닭 같고요. 이 아래 거는 여기서는 잘 안 보이네. 이 아래 거는 네, 살짝 삶고 난 다음에 구운 거 같은 그런 느낌? 네, 맛있겠죠? 깨끗하고 동남아 닭은 좀 털 같은 게 좀 박혀 있어서 좀 찝찝하긴 한데 이 집은 그래도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점심시간이 다 돼서 사람들이 와서 막 먹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운전하는 택시기사들도 와서 자주 와서 먹는 데 같기도 하고 지금 식당 이름은 저기 저렇게 나와있죠? 관진 껌 어쩌고저쩌고 하고 네, 저 135K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저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에도 135K라고 써 있죠. 네, 저건 닭 한 마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5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식당. 주소 보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고요. 진껌가. 껌이 밥이고 가가 닭이래요. 그래서 이게 닭 덮밥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계세요. 정말 맛있겠죠? 어우, 이 친구 잘 먹네. 아저씨도 계시고, 여기도 또 식사하시고, 가족 단위도 와있고, 아, 마음에 드네요, 여기. 자, 이제 껌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밥이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치킨, 그죠? 네, 한 치킨 4개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저렇게 잘라서도 나오고, 네,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서. 아, 재밌네. 희엔, 왜 밥이 노래? 이거 뭐야, 아니야. 그 카레? 생강 아니야. 생강? 생강 똑같아 보여. 생강 똑같아? 강황? 아, 그 강황 맞습니다. 아, 이 밥이 노란 이유가 이 강황 가루로 해서 밥을 짓나 봐요. 그래서 밥이 노란가 봐요. 아, 요렇게. 재밌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명이라 밥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양배추 김치. 여기 양배추 김치까지. 김치. 이렇게 밥이 다 노랗죠? 그 다음에 이거 닭 삶은 국물? 예. 닭 국물? 국물. 아, 이건 닭 국물인가 봐요. 닭 삶은 거. 그래서, 아, 다른 집은 다 밥 위에다가 치킨을 올려주는데 우리는 좀 외국 사람이 이렇게 따로 주나? 아, 이게 껌가세. 아, 이게 껌과 쇠, 이게 1,500원짜리 밥하고 포함해서. 이거는? 껌과 과일. 아, 이거는 껌과 과일이에요. 이거는 36K, 36,000동, 1,800원. 이거는 껌과 룩. 이건 껌과 룩이라는 메뉴고요. 이것도 역시 밥과 포함해서 얼마야? 아, 1,800원이죠. 야, 여기 너무 좋네. 그지? 이거 닭, 고향 닭. 어? 고향 닭. 고향 닭? 응. 고향, 이거.
그 윌리스. 아 이거 아 여기서 파는 닭은 전부 다 토종 닭이래요. 베트남 닭, 노 차이나 닭. 아 오래냐? 자 이거 깨끗한 닭이래요, 희연이. 베트남 닭이래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는 다 안 좋은 닭이래요. 야 너무 맛있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야 1,800원에 이렇게 먹으면 진짜 대박 아니에요? 이거는 1,500원. 너무 맛있겠네요. 아. 자 아무튼 여기에서 여기 이분들과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카메라 보유하고 싱까먼? 싱까먼? 아 이런 순박한 미소가 너무 좋은 나라예요 베트남은. 자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아 한 번만 더 찍어볼까요? 네. 이렇게 지금 이거 세 개 다 해서 아 지금 한 5,500원 정도? 네 대박이죠? 네, 세 개. 맛있어요. 맛있어. 자 국물 나온 거. 아 이거 진짜 거의 우리 닭 끓인 물 맛있어요. 소금 간 뭐 후추 간 다 돼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먹어볼게요. 아 어 좋아요. 막 걸쭉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맑은 국물 따뜻한. 그다음에 이건 노란 밥인데 이것도 간이 돼 있나? 어 이것도 살짝 간이 돼 있네. 뭐 워낙 동남아 쌀이 날라다니는 쌀이라 쌀은 별로 맛은 없어요. 근데 이 집은 이거 닭 국물에다가 밥 만든 건가? 아 그죠. 우리 왜 수돗물에다 밥 하잖아요. 이 집은 그지 닭이 많으니까 닭 국물에다가 하는 거야. 아 우리 그냥 잘 먹네. 맛있어? 이 닭은 사료 안 먹어요. 아 이 닭은 사료 안 먹고? 안 먹어. 이거는 자연에서 옥수수. 옥수수? 이거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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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직접 이거, 키우니까? 여기서 고기 맛 냄새 좋아요. 아 그래서 이 고기는 닭 냄새가 없대요. 잡내가 냄새가 좋대요. 아 여기 식당 너무 잘 온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닭 종류 세 종류를 다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요 왼쪽에 제일 왼쪽에 있는 요거는 닭 살 무침. 이게 제일 싼 거였거든요. 1,500원짜리. 근데 이거는 맛이 시큼해요. 그리고 이 지금 이 야채 들어간 것이 약간의 향신료 냄새가 좀 나기는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구운 거 지금 뼈밖에 안 남았지만 네. 이게 인기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뭐 전기통닭 같은 그런 느낌. 닭살은 상당히 쫄깃쫄깃하고 맛있었어요. 이건 따뜻해요. 뜨거워요. 세 번째 이거 삶은 닭. 삶은 닭도 맛있어요. 부드러워요. 근데 좀 차가워요. 미리 다 해놔서. 근데 이 세 개 중에 제일 맛있는 거 이 집 베스트는 뭐냐면 바로 이 구운 통닭이에요.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거 지금 밥하고 하면은 36,000동인데 지금 희엔한테 부탁해서 밥 빼고 요 닭만 한 접시 다시 주문하면 얼마냐 했더니 네, 34,000동이네. 그러니까 밥이 2,000동. 밥은 100원밖에 안 하는 거였어요. 이거 34,000동. 그럼 우리 돈으로 한 1,700원 정도 되겠죠? 괜찮네요. 너무 맛있고. 국물도 너무 맛있고요. 자, 잘 먹고 갑니다.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뭐, 물론 우리나라에도 찾으려면 비슷한 음식이 많죠. 근데 왜 이 베트남에서, 네, 또 베트남 토종닭에, 네, 또 베트남 밥을, 네, 먹어보는 뭐 이런 경험이죠. 정말 저렴한 가격에. 뭐 이런 게 베트남 오는 재미 아니겠어요. 자, 아무튼 저는 너무 잘 먹었고요. 어,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저는 이 동남아 쌀이 별로 안 맞아요. 별로 맛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씹는 맛이 없어요. 이 배가 부른 맛도 없고. 그래도 뭐 좋죠. 뭐 강황에다가 밥도 지고 그 다음에 베트남 토종닭까지 먹는 네. 이런 경험을 해봤으니 아 잘 먹었습니다. 네 아무튼 바이바이.